우성 씨 진짜 좋아한다. 자. 어머나. 진짜 좋아한다. 어머나. 자, 야.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지. 사랑도 마지막 사랑을 첫사랑보다 마지막 사랑. 전부를 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. 그럼요. 대단해. 부모님이 응? 우리한테 유산 남기신 내 유산이에요. 이야. 아, 여긴 진짜 맛있어. 좀 드셔줘야 돼. 한 잔 드렸습니다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앵콜! 어머, 야, 돈 좀 제일 기뻐요, 오늘. 정우성 씨 많이 드시네. 여기 잘 선택했죠? 그럼. 좋네요. 이건 뭐 간단한 디저트인데요. 뭐. 케이크 먹는 이거 한 점, 케이크 먹으면 칼로리 높은데 이건 칼로리도 없잖아. 단백질 아니에요.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시죠. 그렇죠. 텀블러에 설렁탕 국물 넣으시고 나서. 어, 보셨구나. 다 맞더라고. 여름철에는 소금물이에요. 계절마다 바뀌어요. 또 궁금한 거? 정재영한테. 네. 기회는 없다. 어, 나온다. 질문을 던져. 잘하고 있어. 네, 두 분이 찐친이시라고 이렇게 또 소문도 나 있고 실제로도 되게 또 같이 많이 다니시고. 네. 근데 한번 질문할 때 거의 한 5분 질문하네. 어렸을 때부터 만난 친구들이랑 끝까지,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런 인거 있잖아요. 끝까지 우린 끝까지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친구들이 결혼도 하고 나는 길어질수록 좋죠. 좀 흩어져요.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모아서 하면 좋은지. 아, 근데 나 송 실장님 마음 알 것 같아서. 질문 다 무려 뒤에. 응. 어, 헷갈려. 자기 떨고 있어 지금. 알겠습니다. 이 사회생활을 각자 하면서도 모든 관계는 거리감이 중요해요. 아, 이거는 진짜. 붙어 있다고 그 관계가 지속되지는. 아, 맞아, 맞아. 물리적 거리감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심리적인 거리가 어릴 적에 이 친구 만났으면은 어릴 적 그 추억으로 되돌아가서 그 기분을 함께 나눌 수 있어. 그러면 그 친구가 1년에 한 번 만나든 2년에 한 번 만나든 그런 감정과 추억을 교류할 수 있는 친구라면은 되는 거지. 왜 너 나한테 연락 안 해? 그런 친구는 친구의 생활을 존중 안 하는 친구지. 아, 네네네. 어, 되게 궁금했던 걸 또 되게 두 분이 더 잘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걸 잘 대답을 해주셔서 진짜 제가 손을 딱 칠 정도로 되게 가슴에 와닿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.